안녕하세요. 뜨나농부입니다. 이제 내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꽃들이 총출동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이 아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일 먼저 임파첸스, 서양 봉선화라고 불리는 임파첸스 먼저 데려온 아이들을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합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임파첸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아이는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이 아이는 개나리 자스민인데 이렇게 지난번에 활짝 폈다가 졌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꽃망울이 또 파글파글파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향도 무지 진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시클라멘, 지난번에 2,000원짜리 데리고 왔던 아이들 아직도 너무너무 싱싱하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수선화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꽃머리가 이렇게 폈답니다. 미니 겹순선화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고 와 완전히 아기자기자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핑크 히아신스 향이 말도 못하게 진동을 한답니다. 이제 거의 활짝 폈나 봐요. 지난번에 데리고 온 흰색 히아신스는 아직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미 베고니아.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꽃이 졌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계속 꽃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 천원의 행복 데리고 온 카랑코에. 카랑코에 이렇게 세 아이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제 꽃을 활짝 폈어요. 꽃머리가 다 활짝 펴서 완전히 만개를 했어요.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철쭉. 아젤리아라는 철쭉인데 저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오래가고 예쁘네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사계국화예요. 꽃이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사계절 동안 온도만 맞으면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너무 잔잔하니까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꽃은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한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페라모늄인데 드디어 꽃무리를 올리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마라고데스 앵초. 완전히 꽃이 이제는 만개를 했답니다. 정말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 꽃밭이에요. 그리고 향이 베란다에 나올 때마다 완전히 그냥 히아신스와 마라고데스 향으로 정말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난번 보여드린 흰색 개발선 인장. 이제 꽃무리가 몇 개? 세 아이가 폈네요. 와 정말 예쁘네요.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 보여드린 덴드롱. 덴드롱이라는 꽃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하얗게 오므리고 있다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피는 게 이게 꽃인 것 같아요. 거기에 꽃술도 있고 이것도 되게 신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 옆에는 사랑초인데 아까 낮에는 활짝 폈었는데 지금은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좀 아물었네요. 이 아이는 노랑 사랑초,
이 아이는 핑크빛 사랑투인데 꽃망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요. 아까 새아이인가 내 아이가 피어있는 걸 봤는데 약간 찌글거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 데리고 온 보랏살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예요. 보랏살인데 꽃망울이 아주 잔뜩 덩글덩글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로 아래로 내려오면 이 아이는 뱀무와 송약국인데 송약국도 아무렸네요. 저기 이제 흰색만 피어 있는 건가? 네. 아, 흰색이 아니라 저 다른 아이 꽃이에요. 뱀무만 피어 있고 이 아이는 꽃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피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낮인데도 없어요, 꽃이. 그리고 이 옆에는 카랑코에 제일 먼저 데려다가 꽃을 다 보고 안 예뻐져서 미워져 갖고 다 이렇게 꽃대를 잘랐더니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빨간색과 핑크색 너무 예쁘죠. 지금 새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옆에는 금황이라는 아이, 철쭉의 금황이라는 아이. 그리고 여기 옆에는 꽃기린 빨간색. 또이 아이는 흰색. 너무너무 얘는 뭐 진짜 사계절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지난번 보여드렸던 김기하난 얘도 이제 꽃이 거의 다 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예쁜 아이 동백인데 드디어 이렇게 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 이렇게 있어서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요 밑에도 있어요. 우와 빨간 동백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얘가 모공이가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 우와 너무 예뻐요. 우와 동백이 드디어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꽃 피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구경하시면서 설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차렷하고 인사드려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나날들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